우리 B.A.P. 오 택! 렛고! 종업이 형. 들어가고 있어. 종업이 형. 네. 전 도망하는 게 뭐예요? 넌 도망하는 게 뭐냐고? 네. 보아요. 말라. 아, 말라. 화장 만져봤어야 했는데 문은질로의 연출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고. 네, 아까 저희 이제 저희 전 다 같이 동물원에 갔었는데 그 호주에서 유명한 캥거루와 코알라를 봤어요. 와우. 예. 근데 제가 본 코알라는 굉장히 귀엽고.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본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씩 잠을 잔대요. 그러다가 일어나면 바로 나뭇잎을 먹고 다시 자는 거예요. 20시간.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저보다 더한 놈이더라고. 너무 귀여웠어요. 형. 형. 아까 1층에 코알라 인형 파는 것 같던데 어떻게 사실 생각 없어요? 코알라 인형? 응. 그치? 호주 왔으니까 뭔가 기념품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호주에 온 기념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기회만 되면 또 이제 또 콘서트 하러 올 수 있겠죠? 그때 또 살래 아니면 오늘 살래요? 결정하세요 빨리. 뭐 다음에 사지 뭐. 안 돼. 너가 사는 거야? 그럴까요? 아까 본 코알라는 굉장히 코가 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알라죠. 코가 굉장히 알 모양이어서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 코알라 인형을 또 어디서 구할라? 예, 코알라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코알라를 전 누구보다 더 아끼고 약간 이렇게 귀엽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난 달라. 요즘에 가사 많이 쓰세요? 연장 챙기고 경기. 나중에 먼 미래에 솔로를 내게 된다면은 늦겠어. 여기까지. 아, 알겠어. 다시 컷돼. 잘라. 잘라. 데코 코알라 사러 가자. 지금요? 근데 일어나기 힘든데. 열쇠 형을 위해서 저희 특별히 일어나야 되죠. 됐어. 다시 고. 예. 네,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네요. 이제 이가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굉장히 신기한 거 알아냈어요. 다른 거는 카드 없이 안 되는데 루비는 카드가 필요 없네요. 왜지? 종업이 형. 그냥 발생해서 엘리베이터 굉장히 빠르다. 네, 탈출 성공입니다. 이전에 아까 준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층 바로 옆에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기념품 가게 기념품 사러 코알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코알라. 네, 코알라 있습니다. 여기 코알라. 차가운 코알라. 뭐. 와, 대박이다. 사람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맞을까? 이거 던지면 돌아오나? 어떤 코알라를 살까? 준호 코알라 하나 골라. 저는 저기 이거? 아니 형이 그 아래 있고 맨 아래 이거? 아래 아래 이거? 이거? 난 이거 코알라 끝. 이거는 이따가 키워놓고 있다가 꽤 맛있어 보이는데? 보니까 코알라가 우와 코알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아까 본 동물에서 본 동물들이 다 있어요. 아까 본 새다. 이거 호주에서 유명한 건가 봐요. 개인적으로 코알라 인형 약간 이렇게 애기를 안고 있는 코알라가 괜찮은 것 같아. 애기 탈출이다. 애기 탈출했어요. 네, 여기서 이 코알라는 이제 레슬링을 하는 도중 이제 뒤에서 기술을 건 그런 모습의 코알라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애정이 지나친 애정은 이렇게 우리 코알라. 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너는? 저도 아까 그거보다 나는 지나친 애정을 과시하네. 하하. 죄송합니다. 네, 이걸로 고를래요. 다른 것도. 아니 죄송해요.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어? 제가 이거랑 같이 교환하면 돼. 사실 약간 동물원에서 보고 좀 실망한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진짜 야생에서 이렇게 봐야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약간 뭔가 진짜 차를 타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저는 옛날부터 정글의 법칙 한번 꼭 나가보고 싶었는 생각이었는데, 준홍이와 함께 정글의 법칙에. Hello. Hi. I'm filming. Filming? Yes, great. Can I help you? I don't know. Ah. Do you want to buy something? Fine. This is koala, Australian native animal. Animal. Yeah, koala and kangaroo. Yeah.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welcome. Yeah. And you all? He will take it. Yeah, you want to buy it, yeah? Yeah, it's a nice one, yeah. You're welcome. I think so. 이제 호주에 AK 있잖아. 호주에 AK 있으면 한국에도 기념품 있겠네.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왜 너한테 물어봤을까? 이게 다 뭐가 또? 이제 다 고르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나요? 빨리 나 놀고 싶어요. 그래 이거 하고 아까 저거 한 거. 아까 그 또 다른 콜라 했잖아. 차가운 콜라. 차가운 콜라. 이거 뭔지 대박일 것 같아. 저도 콜라 하나. 이거? 아 근데 이것도 대박일 것 같은데. 난 그 콜라. 어떡하지? 아니 난 갈... 난 이거 먹어야 돼. 잠깐만 저것에... 너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그래요? 나만 먹어요. 아니, 알았어, 제가 그거 먹을게. 야, 이게 맛있어. 아, 됐어. 아니. 야, 이걸로? 네, 먹어줄까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이걸로 먹을까? 만져보자. 어떤 얘기야? 분명히 약간 초코 그거다. 이건 약간 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거. 초코 말고 막 스트로베리 이런 거 없나? 이건 주로 뭐 멜론 맛이야? 그리고 멜론이랑 옥수수. 이거. 네. 이거 굉장히 귀여워서 이걸로 선택했고, 자세히 보시면 레슬링 기술을 매기고 있는데 이 안에 이 안에 걸리고 있는 표정이 보여요. 리얼하지 않아요? 진짜 레슬링 딱 그 기술을 맡고 있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 걸고 있어요. 네. 눈빛 봐봐요. 약간 그 눈이 위로 솟아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되기까지. 아 너무 이 인형은 잘 만들었어요. 표현력이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네. 녹아야 빨리. 먼저 가자. 네. 근데 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레고. 네. 이 사탕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나와서 기념품 산 게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엄마. 근데 이제 코알라 샀어요. 저희가 기념품을 처음으로 샀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 제 이름이 제 영어 이름이 피터라고 하냐. 피터라 거의 이름을 따서 코터 어때요? 아니면 코피? 뜻이 뭐예요? 코피. 코가 무슨 코자예요? 피는? 코알라의 코자고 피는 내 피터의 피자고. 아, 그러니까 코피. 약간 좋아. 코피 아니면 코터. 아. 코피. 코피. 코터.
친구는 코피고 지금은 코터예요. 방금 범블비가 지나왔어요. 무슨 또 임무가 있나봐요. 네, 아무튼 걔는 걔 일이고 저는 제 일이니까. 네. 그 친구가 코알라의 코자를 따서 코피, 코터. 그래서 코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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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코피터니까 잘 부탁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대현 기자입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한 스페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던 그리고 힘들었던 19분 방송이 되는 건가?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